주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늘 연습해야 되고 늘 탑재해야 될 그 믿음의 기본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모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주님의 날, 첫 번째 주일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지만 그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그들의 모임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요, 두려움의 모임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임으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주일의 예배가 돼버린 겁니다. 이젠 끝났나 보다 두려움 가운데 모였는데 두려움의 모임이 아니라 권능받는 모임이 되었고 예수님 만난 모임이 되었고 보내심을 받는 예배의 모임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빠졌어요? 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빠졌답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어쩌면 얼굴이 빨개졌을 것 같아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근데 도마가 마침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어. 그런데 도마가 뭐랍니까? 아주 지독한 불신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유는 뭡니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일의 모임 가운데 도마가 참석 못했었고 두 번째 주일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지난주와 똑같이 홀연히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에 나타나셔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도마에게 초점을 맞추시는데 이건 도마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자 함인 것이었습니다. 태여 기다리셨다가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이 도마를 만나주십니다. 그만큼 모이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 중에 기본이란 말입니다. 모인다는 것, 주님이 정하신 자리와 시간 가운데 온다는 것은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꼭 믿는 자가 되기 위하여 가져야 될 믿음의 기본기는 무엇인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도마는 제자의 도를 알고 영성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그도 도망친 제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낙심한 나머지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한 것이고 모임 가운데 함께하지 않다 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기회도 놓쳐서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일 다시 모임 자리 가운데 그도 있을 때에 주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만나니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젠 진정한 신앙 고백, 그저 인간적인 도리로 제자의 도리가 아니라 그저 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성의 길을 알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아는 자로서 주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튼튼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의 삶을 우리는 육체의 날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를 놓치면은요 정말 큰일 납니다. 이 기본기를 늘 튼튼하게 가지셔야지 되고 이 기본기를 늘 점검하셔야지 되고 이 기본기를 늘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적인 믿음,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탑재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아주 복된 믿음을 주십니다. 믿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기인 주께서 주시는 복된 믿음입니다. 모이는 믿음으로 온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우리의 현대인의 생각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겸손한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니 그분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하는 믿음이 사람에게 주님은 복된 믿음임을 선언해 주신단 말입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